여름 더위,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. 무더위가 생물학적 나이를 앞당기는 이유. 요즘 너무 덥죠? 그런데 혹시 아세요? 이런 폭염이 단순히 힘든 걸 넘어서 실제로 우리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든다는 연구가 있어요. 첫 번째, 폭염이 당신의 세포를 늙게 한다.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6세 이상 성인 3,686명을 분석한 결과 야외의 뜨거운 열기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실제로 생물학적 나이가 빨라졌어요. 단기간, 중기간, 장기간 모두 영향을 받았고 특히 극심한 여름 더위가 노화를 더 빠르게 앞당겼다고 해요. 두 번째, 진짜 나이는 DNA가 알고 있다. 그런데 왜 더위를 쐬면 노화가 빨라질까요?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DNA에 붙는 메틸기라는 작은 분자에 변화가 생겨요. 과학자들은 이 변화를 통해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진행된 진짜 노화 속도, 즉 에피제네틱 나이를 측정하는데요. 특히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런 메틸화 과정이 더 활발해져 노화가 빨라지는 거예요. 세 번째, 지속된 더위, 노화의 가속 페달. 사실 이 연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말해요. 2024년 연구에서도 주변 온도와 열지수가 높을수록 노화가 빨라진다고 했고, 또 다른 연구에선 동물과 인간 모두에서 극한 열 노출이 DNA의 노화를 앞당겼다고 밝혔죠. 네 번째, 느리게 늙기 위한 여름 사용 설명서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더위를 피하는 건 이제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는 일이 됐어요. 외출 시간은 오전과 저녁으로 줄이고 양산이나 모자를 쓰고 시원한 물 마시기와 짧은 샤워도 좋아요.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, 우리의 노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더워질 지구에서 건강과 젊음을 지킬 방법을 우리는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무더위 속 노화, 이제는 조심하셔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.